자자보리 생일 축하 영상 같은 노래. 뭐야 이거? 근데 사자님의 목소리와 약간의 나의 영혼 같은 걸 끼얹은. 혹시 저작권인가요? 저작권 없다요. 안심돼서. 안심돼서. 아, 근데 저작권 아니. 있을 리가 없음. 다 편곡하고 연주했다고요? 대박! 뭐야! 사자머리 반편지.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은 당신이 다 닫아버려서 쪼끔쪼끔했다 이 아니 아이고 밥맛이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이거 아니 여기서 터지는 거 아이 왜고 면추 아니, 이거 AI라고? AI가 아니라고요? 뭐라고? 뭐가 텍스트 잠깐만. 아, 여기서 그냥 흥얼거리면서 부른 거를? 아니, 박자를 박자가 안 맞다면 박자를 내가 지금 피치를 조절을 해주셨다고? 아니, 세상에나. 아니, 또. 이건 뭐예요? 이거 음악 프로그램인데? 아니, 원래, 에? 아니, 이거를 어떻게 만드셨대? 야, 이거 능력자인데?
아이는 아니고 디지털 바느질 맞습니다. 해. 아 디지털 그니까 AI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좀 한땀 한땀. 와 이거 대박이네. 수제자 수제 야 보컬 트랙만 세 개. 그러니까 뭐 합창도 있어 중간에. 와 핸드메이드 야 감사합니다 야. 아 오히려 살짝 지나서 더 감동이네. 살짝 내 생일 이제 지나서 잊고 있을 때쯤 다시. 와 아니 근데 이거 막 게임 같이 하면서 해가지고 이거 소리 같이 저기 제거하기 힘들었을 텐데 중간중간에 저기 마우스인가 소리도 들리네. 키보드 소린가? 잘 들어보면 사장님 기분이 사부작되는 소리도 들려요. 크크. 그니까 사부작되는 Artificial Intelligence X 예이나 인텔리전스 YI YI 와. 와 감사합니다. 키보드 사부작되는 들려 들려 키보드 달그락거리는 거 아이 진짜 웃기네. 아 너무 이것도 자물쇠 걸려 있어. 언제 열어볼지 몰라서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휴가를 맞아 어머니의 심부름인 복분자 적기를 하고 있는 예나단입니다. 원래는 느긋하게 나갔다 오면서 영상을 남기려고 했는데 방송 시간이 앞당겨져서 부랴부랴 남기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몽쉘통통 시대를 지나오신 여고생장 사장님의 생신을 감축드리며 내년 생신에도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찾아뵙다는 말은 아니오니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늑장을 부리다 보니 벌써 1시가 넘어가는데요. 오늘 하루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옵고 바라며 언제나 즐겁고 재밌는 방송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예나단들에게도 늘 감사하십시오. 그럼 저는 방송 보러 가야 되니까 복분자 후딱 젖으러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 또 새로운 반전 영상이. 아 이거. 내 자물쇠를 먼저 땄어야지. 이거 참나가 참곡. 에이. 아니 이것도 나름대로 이펙트 있는데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몽슬했니 감사드리고요. 아 이거 영상이 심심하지가 않네. 그냥 음성 편지였으면 심심했을 텐데. 복분자. 생일도 아니고 생신이라고 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어 영상미가 있네요. 복분자 은근히 시선을 집중하게 되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핸드메이드네 핸드메이드. 음악도 아닌 신개념 복분자먹. 복분자먹.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신선했어. 오히려 신선해서 나도 지금 뭐 복분 이거 뭐지 뭐 잼인가 블루베리 잼인가 했네.